중국인들이 갑자기 절을 합니다. 중국인들이 중봉기를 들고 어딘가로 뛰어갑니다. 종교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고 기댈 수 있는 곳을 제공해 준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이비 종교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를 종교적으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마오쩌둥은 현재 중국에서 정말신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원래 중국은 실존 인물을 신으로 모시는 게 흔한 편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제깔량, 관우도 사당을 따로 차려 모실 정도인데 홍익병을 길러낸 마오쩌둥은 중국 내에서는 천주교, 기독교, 불교급의 신뢰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젊은이들은 시진핑을, 노년층은 마오쩌둥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중국 초근홍 영상 중에 가장 유명한 영상입니다. 초근홍들에게 공산당은 말 그대로 종교입니다. 이 영상도 초근홍들에게는 정말 인기가 많은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넓은 영토를 달려서 다른 나라를 점령해 하나의 중국으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들어간 영상입니다. 이 영상도 소근홍들에게는 유명한 영상입니다. 중국 남성 두 명이 공산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것을 흰색 옷을 입은 여성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열차 내 분위기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되자 손찌검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혼자였으면 맞을까봐 못했을 텐데요. 해당 영상은 당을 비난하고 공격하면 집단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 할머니는 자신의 집이 정부에 의해 허물어지면서도 중국인으로 태어나서 다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집을 허물고 있는 것이 정부임에도 세뇌가 되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청년층과 노년층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중국의 초등학교에서도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정 초등학교에서는 마오쩌둥의 기념일에 등교하면서 기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 직원들도 해당합니다. 또한 당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마치 대한민국의 위쪽 나라가 생각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의 영역은 추상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중국 인민들의 실제 모습은 자신들의 뇌 속에만 존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중국의 작업 현장에는 안전시설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기름이 낀 벤트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군데를 방문해야 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인간이 기계의 부품이 된 듯한 모습입니다. 이 육체 노동자는 더럽다며 비가 오는데도 밖에서 쉬고 있습니다. 중국은 트럭을 사용하는 것보다 사람을 이용하는 게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 여자라고 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쉬는 장소마저도 정상적인 곳이 없습니다. 중국의 흔한 건설 현장입니다. 한국의 건설 현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건설 장비가 중국엔 없습니다. 인건비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양을 옮기려면 하다못해 짐차라도 있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중국 인민들의 현실인데 중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조국에 살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나는 현재와 미래의 중국 인민이 기성세대의 혈통과 뼈대를 절대로 잃지 않기를 바라며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굳건히 전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걸어가는 것 또한 우리가 꿈에서 바라던 시대다. 우리는 그들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위대함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만세! 중국 인민 만세! 저는 울었습니다. 순교자들이 피와 눈물로 우리를 위해 열어준 풍족한 미래를 늘 기억해야 하며 힘들게 이룬 승리를 계속해서 지켜내야 합니다. 미국의 침략에 저항하고 조선을 돕는 위대한 정신은 가진 중국인들은 시공을 초월하여 영원하며 대를 이어 계승되어야 합니다. 나는 내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알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미래의 평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느 조국에서 어떻게 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 아이들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중국인은 우리 상식에서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들의 국가를 이끌고 있는 당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2017년에 개봉한 특수부대 전랑투라는 영화가 개봉된 이후로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실제로 해당 영화에서는 전 세계인들이 중국을 무서워하고 존경하며 그에 반하는 세력은 이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화에서는 중국인이 자신을 중국인이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적군이 무서워하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는 중국인들에게 더욱더 당에 충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개그 콘서트에나 나올 법한 영상이지만 중국인들은 정말로 진지하다는 게 더 황당합니다. 실제로 대부분 국가에 문제없이 여행을 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여권으로도 저런 웃긴 영상은 찍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